안녕하세요. 5월 1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자녀들을 잃고 또 사랑하던 아내가 떠나가고 재산을 잃고 또 자신의 몸에 욕창은 몇 달째 계속 되었습니다. 욥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기력이 세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향한 그러한 상황 중에서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말이 그를 더욱더 절망으로 가져갑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죄의 대가로 보고 마냥 회개하라고, 혹시 하나님 앞에 너가 지은 죄가 없는지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지쳤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털어놓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겠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죄인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시는지 말씀해 주소서.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침묵할 따름입니다. 물론, 육체의 고통과 또 가족을 잃은 아픔, 또그 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고 힘들고 지쳤지만 무엇보다도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소외감, 그리고 단절감이 그를 더욱더 처절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려 주십시오. 욥은 집요하리만큼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따져 묻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게 보이는 일들을 따져 묻습니다. 욥의 삶을 묵상하면 할수록 가히 상상조차 되질 않습니다. 만약 내가 욥의 상황이라면, 욥에게 일어난 일이 만약 나에게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육체는 병들고, 아프고, 친한 친구들은 찾아와서 너의 죄가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너가 죄가 없는지 되돌아보라고 말하며, 또 자신의 생일을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욥.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욥. 우리의 삶도 때때로는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만 같은 절망적인 순간들이,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아픈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욥. 그리고 욥의 삶을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고백을 또
또 여러 곳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것이 진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어찌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언어를 믿으십니까? 욥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 내게 벌어지든 욥이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저와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을 붙잡는 삶,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분께 고백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새기고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